직장인 분들 그 한 시간이면 근데 굉장히 귀한 시간일 텐데 이거 한 시간을 그냥 여기다 쓴다. 그 정도로 맛집이다라는 건데 웨이팅까지 하면서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에? 맛있어서. 맛있어서. 잠시간 초과하더라도 빨리 먹고 이제 빨리 들어가자. 초과하더라도. 응? 여자친구분도 이 근처에서. 반차 쓰고 하시지. 반차로 반차 쓴다고? 웨이팅을 쓴다고? 근데 그럴만해요. 진짜 우와. 맛있어. 어떻게 여기 자주 오셨어요? 저 처음 와요. 아 처음 오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어떤 거 드시려고요? 뭐 어떤 메뉴? 사람 돼보려고. 참깨탕. 어허. 아니 이거 먹고 사람 된다는 거 뭐 마늘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야? 여기 뭐, 어떤 거 드세요? 아 드세요. 너무 좋으니까 양이 들어. 아마 약간 죽 같은 느낌이고 약간 국물 죽 같은 느낌? 아 뭐지? 이 첫 술이 예술이었어요. 딱 뜰 때. 어 근데 색깔이 어 전복 색깔 같다. 그치 전복 내장. 어 녹색. 뭐야? 자 미역일까요? 매생이. 아 매생일 수 있겠다. 접근 좋습니다. 어 뭐지 저게? 설마 녹차? 삼계탕을 메인으로 먹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땀 좀 흘리겠네. 아시죠, 아시죠. 줄 쓰시는 거? 어. 왜 누구신데? 저 오빠 옛날에 그. 어 여자친구? 어? 아, 옛날 여자친구? 오모. 어머. 여기 계세요 오빠. 오모 오모 너 뭐하니? 명함 주려고 갑자기? 네. 어머 너 변호사 됐어? 아, 뭐야? 어머 야 너 대단하다. 내 팬인데. 아. 중학교 때부터 어. 같이. 와. 얘가 지금 변호사가 됐네. 와. 변호사가. 어머나. 오 웬일이야. 이렇게 해야지.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너무 반갑다. 잘 컸구나. 어, 너무 잘 컸다. 대견하다. 나한테도. 여기 알아? 여기요? 어. 네 여기 맛있어요. 그 이것도 맛있어요. 수비드. 삼계탕 치면 스피드가 무슨 스피드를 왜 팔지? 어, 스피드가 할 일이 있나? 저기는 그냥 계속 끓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너무나 환영합니다. 어, 중간에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삼계탕과는 전혀 다른 결이다. 다른 결. 예. 와, 이제 우리가 그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이제 2단계가 왔군요. 이제 그늘로. 오, 좀 빠르네요. 어머, 좀 얘기하는 동안 벌써 7번. 어. 네. 25분에 7명. 어, 금방 줄어들었다. 오, 나오신다. 금방금방 나오신다. 케이블 회장님 빠르다. 근데 다들 보면 혈색들이 좋아져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셨네. 얼굴이 좋아지셨네, 혈색이. 어. 오, 가. 어, 잘 가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가요. 어, 들어가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가. 네. 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세 번째. 다 됐네요. 아, 그리고 이곳을 많이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맞습니다. 젊으시다, TV로 뵌 것보다. 아, 가수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어. 여기 자주 좀 오셨어요? 네, 저희 여기 사니까 여기 단골이에요. 아, 진짜요? 단골이세요? 어, 정말? 아, 여름에는 못 먹어요. 너무 줄 서가지고. 야, 그냥 잘 찾아오긴 했나? 확실히. 우리요? 저요. 우리요? 우리 맞아? 어, 맞아.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빨리 들어가서 다시 5분이면 아, 성공이다. 네네네. 3대째 이제 오고 있는 거네. 우와, 많이 갔다 오셨네. 저희가 그러면 주문을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조사원이니까 특별한 걸 또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쑥 삼계탕입니다. 쑥? 쑥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쑥. 쑥이었어? 근데 쑥은 좀 쓸 것 같은데. 쑥은 쓰잖아요. 저희 쑥 삼계탕 한 개랑요. 그리고 수비드 닭볶음탕 한 마리. 수비드 닭볶음탕? 닭볶음탕이요? 아, 닭볶음탕을 수비드로 했다고요? 아 이거 땡기는데. 어, 난 이거 좋아하는데. 나는 쑥 삼계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처음 봐요 나는. 쑥 하나, 닭볶음탕 하나. 쑥 삼계탕은 뭐죠? 아. 어, 네, 네. 와, 이건 우와. 뭐예요? 산삼배양근이고요. 산삼배양근? 네. 감사합니다. 와. 저게 가득 주세요, 가득. 저 걸쭉한 게 우와. 진짜 말이 안 돼. 뭐야?
근데 쑥이 너무 좋잖아, 몸에. 아, 몸에 좋은 건 알죠. 근데 맛이 좋아야죠. 그치. 아니, 점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점도가. 와, 엄청. 이게 죽인데? 약간 누룽지탕? 어, 해물 누룽. 오,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배운 친구예요. 국물을 한번. 예, 국물 먼저 치고. 어, 첫 맛이 너무 궁금하다. 엄청 걸쭉하다. 약 먹는 느낌. 진짜 엄청 건강해. 우와, 야 거의 풀이야, 풀. 찹쌀풀이야, 이거. 쑥향이 확 들어오네요. 우와. 쑥향이 어느 정도? 막 그렇게 지배적이지 않아요. 아, 우리가 그래요? 먹는 삼계탕 맛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네. 딱 적당히 되게 좋은 향이 들어오고. 그냥 은은하게 퍼지는 예,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진짜. 네. 밥이랑 고기랑 같이. 대박이다. 약간 나는 콩국수 먹는 느낌도 있어. 아, 약간, 그죠? 제가 그 생각이었어. 응. 먹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게 제가 콩국수는 매니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죠. 아 그래서 내가 입맛이 맞구나. 질감이나 점도가 딱 들어왔을 때 되게 고소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차갑게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 와 이거 진짜 좀 새롭다. 쑥향이 중간에 싹 스며들었다가 싹 없어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장난치네. 쑥이 놀자고. 신기할 정도예요. 아니 보통 닭이 이렇게 한 마리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다 뜯어져 있어요. 왜냐면 너무 부드러우니까.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네. 굉장히 정말 바로 뜯어져요. 슥 넘어가. 와 진짜 말이 안 돼. 뭐야? 이 마늘과 각종 약재를 넣어 만든 마늘 약재 원액에 닭을 넣고 하루 동안 숙성하고요. 아~ 숙성을 마친 닭은 으스러지지 않는 살결과 닭 본연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 시루에 2시간 동안 쪄낸다고 해요. 시루에 찌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맑은 국물만 보잖아요, 삼계탕을. 어, 뭐야, 이게 뭐야. 자, 숙성한 닭과 닭 육수 그리고 이 집에서 만든 쑥 원액을 넣어서 끓여냅니다. 우와. 오, 뭐야? 뭐야? 저게 무슨 일이야, 저게 뼈가. 지금. 와, 뼈가 쑥 빠졌어. 쑥 빠지네요. 진짜. 뭘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뼈만 남았네요. 아니 진짜 거의 이쑤시개 빼듯이 쑥 나왔어 그냥. 우와 맛있겠다. 와 이거 약이야. 이거 먹고 오늘 지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온다. 이거 뭔데요? 닭볶음탕. 아 근데 이게 대박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예요? 이게 능이 닭가슴살인 거군요. 이게 능이 닭가슴살. 수비드 닭가슴살. 나왔네요. 수비드 닭가슴살. 이게 물 같은 닭가슴살. 아 이게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야 손 많이 가는데. 수비드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닭가슴살을 따로 빼서. 따로 빼서. 저렇게 따로 해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위에서부터. 네. 네. 왜? 이게 닭가슴살이야? 대박이야. 이거 뭔데요? 다 찢어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수비드여가지고 확실히 부드럽고 이거는 말이 안 돼. 닭가슴살이 아니야. 능이 향이 굉장히 정말 이 능이 안에 있어요. 닭가슴살이. 이태리 요리 먹는 것 같아요. 저게 머쉬룸 파스타 느낌이 나요. 아, 네. 나 좋아하는데. 능이랑 치즈 향이 확 들어오는. 아, 치즈가 들어갔어요? 아. 한국 음식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퍽퍽한 닭가슴살은 수비드로 조리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따로 나오는 겁니다. 우와. 이야. 아, 맛있겠는데? 맛있겠어. 닭가슴살이라고 안 하면 이거 무조건 다리살인 줄 알아요, 진짜로. 닭가슴살이 아니에요, 그냥. 닭가슴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 아.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닭가슴살이. 저는 닭도리탕의 진심입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닭도리탕 맛집을 다 가봤어요. 진짜? 어 진짜요? 좋아하시나 보다 원래. 되게 좋아해요. 뜨거운 맛. 닭볶음탕 또 국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와우. 와우. 와. 진짜 막 이렇게 모여 있다. 그렇지, 막 이 안에 딱 적당하게 달고 간이 굉장히 묵직한 것 같아. 오, 좋다. 간이 진짜 절묘하게 딱 좋아요. 응. 진짜 맛있다. 그럼 여기는 우리 주승 씨 닭볶음탕 인생 중에 몇입니까? 그럼 닭을 먹고 얘기할게요. 닭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예예. 예. 이제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다. 엄청 쫀쫀하고. 아. 어때? 맛있죠 당연히? 너무 부드러워요. 말해 뭐. 아 맛있겠다. 와 여기는 양념이 너무 좋다. 양념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의 장점들만 딱 가져온 느낌? 그렇죠. 찐이야, 혼이 담겼어. 진짜로 맛이 꽉 잡힌 양념 맛이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빈틈 없었어. 아... 닭볶음탕용 닭도 생계탕 닭과 동일하게 조리 전 마늘 약재 원액에 냉장 숙성한 닭을 2시간 넘게 쪄서 사용합니다. 어머, 닭볶음탕에도? 정성이다, 정성 진짜. 정성이 엄청나요. 우와. 닭볶음탕은요, 영업 전에 초벌로 익혀두고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냄비에서 2차로 한 번 더 끓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손님상에 또 끓이는데 여러 번 끓여졌는지 이제 양념이 진하고 이제 닭에도 잘 배어있는 거죠. 아 왜 그런 집들 있잖아. 닭가슴살 이렇게 해집어 보면 안에 그냥 하얘가지고 그래. 아, 그냥 많이 안 진짜 좋은데. 그래. 딱 봐도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나 근데 이거 아직 끝이 아닌데 여러분 어떡하지? 왜요? 저희 누룽알 먹고 싶어가지고. 누룽알이 뭐야? 누룽알 뭐야? 볶음밥이 아니라? 이거. 누룽알 볶음밥은요 일반 밥이랑 튀김 밥이 두 개가 동시에 볶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 마지막에 볶음밥 먹을 때 튀긴 거 긁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굳이 안 긁어도 한 술 그냥 위에서만 떠도 먹을 때마다 크런치한 그 느낌 나고 느낌, 그렇지.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반칙이에요. 바로 먹으면 되는 이 디테일.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이건 무조건이죠. 누룽지 밥이랑 일반 밥을 같이 섞어가지고 볶음밥 하는 거는 저 처음 얘기 들었는데 그럼 가서 먹겠다. 웃는다. 저 땀 흘리시는데? 땀 짱나네, 아. 진짜로. 땀이 쫙 났어. 아, 눈부신 하셨네. 와. 저 진짜 먹고 싶다, 저거는,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우와, 우와. 진짜 짜증나네, 이거.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이거. 와. 그 볶음밥 뭐 먹을 때 긁는 이유가 튀김 같은 부분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룽지를. 약간 건빵에 별사탕 찾는 느낌으로다가. 근데 얘는 그 느낌이 계속 씹히니까 더 재미있고 더 맛있어요. 와. 아니 저희 이 정도면 1등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에 저희가 뭐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어떤 음식이 오더라도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